너무 포레스텔라 음악 같다. 너무 좋다. 반드가 포레스텔라. 진짜 다른 의미로 다 미쳤다. 아, 왜 이렇게 잘해? 다 짜증나. 진짜 신기하다. 이런 노래를 어디서 찾는다.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런 기립한 가운데 김주택 씨만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조민규 씨에 대한 어떤 경계겠죠. 예. 일어나고 싶지만은 끝까지 앉아 있네요. 아니, 다리가 아파요. 일어나고 싶지만은 끝까지 앉아 있네요. 제가 단점이라고 딱 찾아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찾아봤어요. 일단 임하는 자세가 다르네요. 단점을 찾아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없어. 오. 포레스텔라가 포레스텔라 했다. 우리마. 혹시 이거 2편은 언제 나오냐? 너무 좋았어요. 브라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시즌 4 욕심내세요. 고은정 씨 문제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언제나 저희를 놀래켜주는데 네. 처음에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소하고 우리 큰일 났다. 야 우리 너무 잔잔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아 우리 큰일 났네. 아 무슨 일이야. 재우겠어. 여기도 엄청 세요. 그래? 저희 옷만 센 거 같아요. 옷도? 옷만 센 거 같아요 저희. 예이 이런. 아 엄살을 떨었군요. 예 그래서 예. 역시나 뭐 주택군 말대로 포레스텔라가 포레스트 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또 너무나 자주 듣는 곡이에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곡은 잠깐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을 만일 병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잠깐 담아뒀다가 야. 내가 나중에 마음이 좀 우울할 때 꺼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와, 되게 멋있는 거예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요, 일단 민규 씨 파트가 나올 때 민규 씨 목소리가 그 연주 위를 막 타고 흐르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고우림 씨, 배두훈 씨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뺏고 싶은 목소리는 우리 형우 씨 목소리를 제가 좀 뺏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형우 씨한테 너무 감명받았습니다.